수빈이 형 이제 좀 갔으니까 한번 이 종이, 이 편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멤버들이 써준 편지고요. 이 중앙에 있는 친구가 참 잘생겼네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 추, 막내 휴닝카이. 안녕 휴닝아. 펑키 형이야. 휴닝이가 벌써 21살이 됐구나. 너를 15살 때 본 것 같은데. 맞아요, 중2 때 처음 봤죠.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. 앞으로의 생일도 쭉 함께 했으면 좋겠어. 감사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추, 껌링카이.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이 사람은 넘기겠습니다. 자, 우리 귀염둥이 막내 휴닝아, 21번째 생일을 내가 진심으로 축하해. 오늘 아이스크림 배 터지게 먹어라. 아, 그리고 생일빵 기대해. 얘 생일빵 그거라고 하더라고요. 월 곱하기 1 해가지고 112대 해주고. 오늘은 연준이 형 안 마주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 휴닝아. 네 유일한 친구 태연이다. 우리 벌써 만난 지 6년이네. 앞으로 더 당당하게 자신있게 살아라. 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. 오, 참 말을 잘하는 친구야. 생일 축하하고 강해져라. 태연이 닮네요. 아, 네, 한 명 남았는데 취미, 취향, 입맛, 성격 모두 비슷한 사람. 평생 한 명 평생 한 명 만날까 말까라는데 그런 사람이 팀 내 멤버여서 참 좋다. 아, 나 내 얘기하는 거구나. 아, 나 미안해. 아, 수빈이 형 본인 얘기를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. 아, 이런 깊은 뜻이 미안하다. 아, 덕분에 많이 즐겁고 행복해. 늘 고맙고 사랑해. 껌수빈, 나도 사랑해요 형. 아, 이건 형 잘못이에요. 이해를 못하게끔 적어가지고. 아, 제일 먼저 축하 연락이 온 멤버요? 태연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. 되게 간단하게 생축이라고 왔어요. 그래서 나도 감사 감사라고 바로 답했죠.